이번 에피소드는 앞으로 계속 진행할 테스트 모듈이에요. 테스트 모듈을 어떻게 구성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GitHub에 이렇게 이름이 페이지 컨트롤러 테스트로 지금 올라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37초 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같이 보죠. 추가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뭐냐니까 여기 밑에 테스트 디렉토리에 스포트 보셜 웹 있고 보셜 웹 속에 채널 컨트롤러 뷰 등등이 있어요. 요거는 디폴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스트에 있는 요 디렉토리 구조는 우리가 코드를 구성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 코드 구조와 동등하게 디폴트로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에 테스트 해볼 거는 페이지 컨트롤러 부분이에요. 페이지 컨트롤러를 열어서 이런 페이지 컨트롤러라고 하는 테스트라는 파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원래 디폴트로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이걸 이 앱을 만들었을 때 디폴트로 페이지 컨트롤러 테스트 요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뷰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컨트롤러 테스트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으면은 들어가 있는 코드는 아마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 코드. 보셜 웹 페이지 컨트롤러 테스트 get 해서 이렇게 뭐 response welcome to phoenix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요 부분을 이렇게 조금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뭐 그 차이점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폴을 추가했어요. 펄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 요 테스트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그러면은 좀 흐름을 좀 더 깊이 있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보셜 웹 컨 케이스를 불러왔습니다. 보셜 웹의 컨 케이스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스폴트 테스트의 스폴트에 보시면은 컨 케이스라고 있어요. 요겁니다. 요걸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보시면은 using에서 쿼트 매크로가 있죠. using 매크로가 있고 그다음에 setup 태그 매크로가 있습니다. setup 태그 매크로에서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여기 위에 있는 두 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요걸 리턴하죠. 리턴하는데 리턴되는 것이 phoenix contest build con 요게 여기서 뭔가가 리턴돼서 떨어져 나오죠. 리턴돼서 나오는 것이 컨 오브젝트가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럼 컨은 이거 플러 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나? 플러 컨 점 컨 스트럭트죠, 그죠? 정확히 표현하면은 스트럭트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플러 컨이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구성되어서 그것이 리턴이 딱 되죠. 요게 그러니까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요거부터 여기 있는 파일부터 실행이 됩니다. 보셜 웹 컨 케이스가 실행돼요. 이게 왜 먼저 실행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걸 먼저 실행하라고 적어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페이지 컨트롤러에 이렇게 적어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가 실행되어서 컨이라는 게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컨이 리턴돼서 나오고 요 리턴돼서 나오는 이 컨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테스트할 때 컨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get 에 컨을 넣고 이렇게 했죠. 게스 매크로입니다. 매크로인데 게시하는 매크로는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시뮬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 커넥션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트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트 실제 웹 브라우저가 우리 서버에 접속했을 때 우리 서버가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get 해서 요 루트 디렉토리 웹 브라우저가 주소창에 루트 디렉토리 우리 서버 주소에 루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서버가 일련의 무슨 과정을 거치겠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뭔가 리턴해내는 것이 또 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혹은 서버 내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은 컨을 받아서 컨을 리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한 10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컨을 받아서 컨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에게 컨을 전달하고 이 컨은 누가 만들어내나요? 우리 좀 전에 봤던 컨 케이스 얘가 만들어낸 겁니다. 컨 케이스가 여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하면은 이 컨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제일 먼저
웹 브라우저가 특수라면은 라우트로 가죠. 라우트로 가는데 라우트가 어디쯤 있나요? 위에 있나요? 여기 있군요. 라우트를 가서 라우트에서 여기에 걸리잖아요. 여기서 딱 걸려서 여기 되고 다음에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 펑션에다가 호출하는 거죠. 그죠? 라우트에서. 라우트에서 인덱스 펑션 호출할 때 그냥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덱스 펑션을 라우트에 페이지 컨트롤러에 인덱스로 호출할 때 컨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컨. 이렇게 전달해야 될 컨을 조금 전에 봤던 테스트에서 컨을 만들어낸 겁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라우트에서 컨을 전달받은 다음에 이 컨을 렌더를 하면서 다시 또 전달하죠. 누구한테 전달하나요? 뷰에게 전달하죠. 그죠? 페이지 뷰. 페이지 뷰. 테스트가 아니라 페이지 뷰. 어디 위에 어딘가 있겠죠? 여기 있네요. 페이지 뷰로 전달하고 페이지 뷰에서 다시 누구한테 전달하나요? 템플릿에 있는 페이지 템플릿 인덱스 HTML로 전달하게 되죠. 그죠? 전달해서 얘가 이제 누구한테 가게 되나요? 웹 브라우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이걸 뭐 적어볼까요? 뭐 적을 거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순서를 보자면 이렇게 테스트, test, get 이렇게 컨 던져주게 되면은 그 컨은 좀 전에 거기서 온 거죠. 그래서 라우트부터 시작을 해서 라우트를 해서 컨트롤러를 거쳐서 뷰를 거쳐서 템플릿으로 거쳐서 뭔가 웹 브라우저로 그죠? 브라우저로 리턴이 되죠.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 과정들을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지 않고 서버 내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위해서 요 테스트라고 하는 매크로를 쓰는 거예요. 테스트 get 해서 이렇게 뭐가 전달되고 요게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요 get 요 이름이에요. 이름 테스트 이름이고 테스트 이름 다음에 아규먼트로 뭔가 전달이 되게 됐죠. 그래서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무슨 테스트에 대한 설명 있고 다음에 아규먼트가 있고 다음에 두 블럭 이렇게 구성돼요. 테스트 있고 이 설명입니다. 설명이고 이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에 아규먼트이고 두 블럭이고 두 블럭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요 get, con, root 그죠? 이걸 이 과정이 지금 요 과정입니다. 요게 요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리턴돼서 이 컨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 컨이 그러니까 브라우저에게 전달된 컨입니다. 그럼 브라우저에 전달될 컨이 뭐냐 라고 하는 건데 거기 HTML response라는 펑션에 이 컨을 집어넣고 200이라는 게 200은 이제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리스판스 HTML 리스판스 요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어떤 펑션인지 그냥 여기 뭐 웹 브라우저에게 요게 전달되었을 때 웹 브라우저가 어떤 HTML을 화면에 표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이러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요거예요.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이걸 기호가 두 개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퀄 기호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이퀄이고 하나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틸드라고 해야 되나? 기호잖아요. 이거는 얘가 얘를 포함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어설튼 true 아니면은 false가 되겠죠. 그죠? 똑같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시면은 이 도시 컨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면은 IO inspect 해서 컨을 한번 열어보면 돼요. 처음에 이 컨은 어디서 나온 컨인가요? 얘는 얘는 여기서 나온 컨이죠. 보컬 컨 케이스에서 나온 컨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컨을 해서 여기다 두면은 이때 이 컨은 뭐예요? 이 컨은 여기 리턴되는 컨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그러니까 컨트롤 라우트에서 컨트롤러를 거치고 뷰를 거치고 템플릿을 거쳐서 만들어진 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뽑아서 이렇게 되죠. 이 컨과 이 컨이 내용이 좀 다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똑같은 과정은 똑같은 형식으로 false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false에서도 똑같습니다. 같은 방식인데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my first poll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my first poll을 포함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이 인덱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그냥 믹스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빙글빙글 돌아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테스트를 처음 실행하시면은 뭔가를 굉장히 많이 파일을 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끝나겠죠. 지금 네 번, 네 개의 테스트가 있었고 다 통과한 거죠. 왜네 개냐니까 하나, 두개 있고, 그리고 보시면 뷰에 또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네 개의 테스트를 진행한 겁니다. 그죠? 페이지 컨트롤러가 요거 여러분들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라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요만큼이. 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을 이렇게 고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게 기본적인 구조이고, 그리고 첫 번째 인스펙트 이 부분과 두 번째 인스펙트 한 부분을 같이 보죠. 첫 번째 부분. 자, 보시면은 큰 플라큰이 두 개가 리턴됐겠죠? 첫 번째 리턴된 것. 뭐 이렇게 많나요?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믹스 텍스트. 와, 정말 많네요.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IO 인스펙트를 두번 했으니까 두 개만 나오면 될 텐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플라컨. 첫 번째 플라컨입니다. 플라컨 보시면 어자인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비포 샌더도 없고, 뭐 딱히 눈에 띄는 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컨은 어디서 리턴된 거냐니까, 좀 전에 봤던 이 부분에 보컬 웹의 큰 케이스가 리턴한 거죠. 그 커넥션입니다. 얘가 이제 여기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이 과정을 거친 뒤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시면은 밑에 있는 컨입니다. 얘와 얘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일단 어자인부터가, 여기는 어자인의 보컬 웹의 레이아웃 뷰에 앱 HTML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추가됐죠. 어자인 부분이 처음에 텅 비어 있던 것이 이렇게 새로운 것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비포 샌더 부분 내용도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포 샌더는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은 이렇게 뭔가 많이 추가가 좀돼 있죠. 그죠? 그리고 또좀 추가된 부분들이 밑에 프라이빗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빗 부분도 위에는 피닉스 리사이클드 트루 요 내용만 달랑 있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빗에 뭐가 많이 잔뜩 들어있죠. 보컬 웹 라우트 있고, 피닉스 액션 컨트롤러 엔더포인트 등등등등 엄청 거치면서 컨을 주고받으면서 이 짤막함입니다만, 들어갈 때 컨이 이 과정을 거치고 리턴됐을 때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추가됐어요. 한 번에 다 추가된 것이 아니라 각 단계를 거치면서 추가된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리스판스 바디도 위에 보시면은 리스판스 바디는 nil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요런 바디가 만들어졌죠. 얘가 이제 브라우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웹 브라우저에게 전달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웹 브라우저에 전달된 내용 속에 웰컴 투 피닉스라는 게 있느냐? 있으면은 true, 없으면은 false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이 속에 웰컴 투 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쯤 있는지. 자, 그리고 네, 그 과정을 이제 폴도 그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IO 인스펙트를 넣어서 서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또 서로 비교가 되겠죠.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번에는 IO 인스펙트를 여기도 넣고 여기 밑에도 하나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컨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하나만 더 추가할 부분은 요 폴즈를 아래처럼 바꿔보자는 거죠. 밑에 있는 개폴즈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조금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 작성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었던 요 데이터가 실제로 제대로 웹 브라우저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죠? 웹 브라우저에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 웹 브라우저에 폴 타이틀이 드러나고, 웹 브라우저에 보트가 표현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또 돌려봐야 되겠네요. 돌려보는 김에 여기도 넣어보죠. IO inspect con 넣고, 그리고 이것을 거쳤을 때의 con도 넣고, con을 두 개를 넣고, 이번에 두 개의 con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서 넣는 게 되겠죠? 그래서 믹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 결과가 어떻게 넣는지 볼까요? 아,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어쨌거나 네 개의 테스트는 다 통과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통과했고, 자, 첫 번째 플러컨. 아, 이번에도 지난가하고 섞여버렸네. 하나, 두 개 빼고 세 번째 여기네요. 세 번째 얘가 드라이전의 컨입니다. 드라이전의 컨 큰 차이점 없죠. 이전과 이전에도 마찬가지 드라이전의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컨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스페셜 HTML이죠. 조금 전에는 앱 HTML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폴스에서 어자인의 폴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비포 있고 프라이빗 내용은 똑같아요. 보시면 프라이빗 내용도 똑같고, 다른 점은 스페셜 있더라죠. 이전에는 앱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게 전달되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죠.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